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금능이라는 이름이 되게 환하잖아요. 동네가 되게 환한 느낌이었어요. 해변이 정말 아름다웠고 제가 왔을 때 금능은 정말 한적한 곳이었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보고 여기 누가 사느냐, 이 집 비었냐, 저한테 빌려줄 수 없느냐, 뭐 그런 행위를 거의 한 3개월 동안 했어요. 이제 앨범을 그래도 4개를 낸 중견 음악인입니다. 네, 제주에 살고 있고 전찬준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된 마루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며 창익한 집에서 살고 싶네. 그때와 단둘이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래서 또 뭔가 가꾸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거실에 앉아서 부엌이나 아니면 작업실에 이런 풍경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그래도 잘 살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단둘이 살고 싶네, 살고 싶네.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거든요. 35살 이후로 도시에서 내가 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우연히 제주도에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와본 제주였는데 느낌이 좋더라고요, 되게.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은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엔 옵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이제 수전 같은 거부터 다 설치하고 저 싱크대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이제 뭔가 나의 색깔을 좀 입히고 싶다는 생각은 늘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요리할 때 여기 이제 싱크대에서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공사장 거푸집이거든요. 이 거푸집을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유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 바다에서 떠내려온 나무 가지를 주워서 만든 거라고 하긴 좀, 그냥 걸어 놓은 거죠. 굳이 뭐 업사이클링 이런 걸 할 생각은 없었는데. 실은 뭐 좀 혼자 사는데 왜 컵이 저렇게 많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컵, 잔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요.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육체를 위한 거고 마시는 건 영혼을 위한 거라고. 이게 어떤 그 잔에 담기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나 뭐 촉각, 뭐 후각적, 그 다음에 그런 미각적인 요소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걸 담았는데도. 제주 이제 전통 가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 구조가 보통 이제 안거리가 있고 아까 저긴 안거리였고 여기는 이제 밖거리인데 또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집에 있으면 뭐 저도 자꾸 누워있고 싶어서 환경이랄까?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가까운? 그래서 좀 더 뭔가 독립된 공간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저도 여기를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beija a boca. Que louca, que louca. Eu quero é viver. 제주에서 이제 자전거를 안 타면은 일종의 죄죠. 왜냐면은 나가면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실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연이든 뭐 외곽이든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 이미 그 풍경들이 펼쳐지니까 타야죠 무조건. 네. 이 집에 있는 가구 대부분 제가 만든 건데 의자만 빼고 의자랑 소파만 빼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소파는 원래부터 이제 이 집에 있던 소파예요. 노래방 소파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거실이라는 거는 나 혼자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친구들이 왔을 때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거실의 느낌이 뭐 계절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 사랑을 한다는 건 그대를 내 길에 데려오지. 뭐 당근이 없어서 진짜 아쉬워요. 괜찮은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건 너만의 공간을. 그럼 와서 3개월 동안 구한 집이 있는 거예요? 네, 3개월 동안 집 못 구했는데 이제 제주에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을 때 그 뒷걸음질 치다가 구한 집이 이 집이요.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보고 이런 집은 진짜 1,000명 중에 한 명이 구할까 말까 한 집이라고 했어. 어디를 선보아보셨어요? 근데 뭐 이거 실은 뭐 바깥 페인트도 사실 다 칠했고 내부 벽지 장판 뭐 다 직접 했죠 뭐. 또 재밌어 그런 게. 그럼 두 번 하고 싶지 않아? 재미는 한 번으로 족하지. 되게 고생스러운 일이라서 그러니까 6월에서부터 이제 한 9월까지 3개월 정도? 근데 여름이 좀 끼기도 했고 정말 좋은 경험인데 딱 한 번만 하고 싶은 경험 있잖아. 그런 거야. 진짜 힘들었어. 카레가 근데 카레가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사과 완전 맛있어. 사과 완전 맛있어? 아, 저 소반. 저 소반이 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전 할아버지를 뵙지를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목 쓰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 창 틀 예전에는 다 저 창호문이 있었으니까 100년도 넘은 건데 그 뭐 부모님은 아파트 사시고 하니까 저게 아파트 베란다에 그냥 먼지 쌓인 채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여기 와서 저는 하여튼 뭐랄까 그 시간의 어떤 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실제로 뵙지도 못한 할아버지가 만든 밥상 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하여튼 좀 신기했어요. 나무들도 땅의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 이 땅이 내가 뿌리 내릴 만한 땅인가를 한 3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과실을 맺고 보통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면 예전 사진을 보면 이 집이 되게 휑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한 1, 2년 정도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조금씩 이제 어떤
저랑 집이 닮아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뭐, 이 집은 저죠. 승로 모둠에는 간첩이었습니다. 양쪽에 차가 팍하게 이렇게 있었죠. 제가 처음에 골목이 나왔을 때는 대구가 산업의 그래도 메카라고 보면 되죠.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 앞에서 박수 한번 딱 주세요. 네. 박수 한번 딱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성로가 어떤 공간인지를 안내하고 또 기술이란 무엇이고 그 기술과 연계해서 예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관람하면서 느껴가는 공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북성로라는 공간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북성로가 어떤 공간인지 어디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안내도 해드리고 북성로가 어떤 곳인지 좀 축약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북성로를 알아가는 어떤 첫 계단이 될 수 있고 시민분들과 기술자분들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성로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큰 궤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구 읍성의 그 성곽을 허물고 낸 길들입니다. 그래서 북성로는 북쪽에 있는 성곽을 허물고 낸 길이라는 뜻인데요. 북성로 바로 옆에 보면 경부선인 대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일제에 그 물자가 들어오고 군수품이 들어오고 하는 그때 여기가 바로 옆이라서 같이 번성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행을 하다가 광복을 하고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불화받은 어떤 고장난 트럭이라든지 공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것들을 직접 뜯어보면서 이게 왜 고장이 났고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래서 북성로는 30년 정도의 기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나는 아직 기술장인급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5, 60년 동안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마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곳이 북성로입니다. 80년대를 사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50년대 때 들어오셨던 그런 기술 장인분들도 70, 80년대 때가 가장 내가 잘 나가던 시기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때 북성로가 제일 번성했다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떠밀려갈 정도로 많이들 왔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공장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하실 정도로 점심시간이 있고 저녁시간이 없고 사람이 계속 오니까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다고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기계 고장이 나고 뭔가 수리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북성로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전국에서 찾아오시고 하는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높이 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시 공구를 검색을 하면 최저가로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걸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정작 샀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거나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구가 맞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북성로에는 일단 메인 거리를 가면 공구 골목이라는 그 특성에 맞게 공구들이 되게 많이 진열되어 있고 파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든 들어가면 사장님들이 당신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상담을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거침없이 들어가서 사장님 저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구 어떻게 써요? 뭐가 필요해요? 라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겁 없이 들어가시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첫 발을 디디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이곳이 그렇게 어렵고 먼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정선윤이라고 하고요. 이쪽 일을 한 지가 한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공구 종류가 크게 따지면 뭐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수공구, 전기를 넣는 전기공구, 배터리라는 전동공구, 엔진을 엔진공구, 에어라는 에어공구 이 구분되거든요. 이걸 다 해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부터 이 공구를 다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모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만 가지 기본인 것 같고 그 더 많은 양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용이라든지 집질 때 작은 집질 때 쓰는 공구들은 다 합니다. 수리부터 판매까지. 20년 전에는 전시진에 그냥 방문, 오프라인 판매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요즘에 특히 유튜브 때문에 너튜브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고 와요. 너튜브 넣은 사람들은 프로예요, 다들. 편집해서 막 촥촥촥 넘어가는 보면 제가 봐도 아,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접근해버리면은 개고생합니다, 진짜. 한날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보고 속고 앙카를 박는데 선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선판을. 사실상 속고란 게 힘이 있는 재질이 아니에요. 내장재 쓰는 재질인데 그러다 속고 선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피스를 박다 보니까 휙휙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뭐 앙카 박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 튼튼하다요. 튼튼하다 하니까 따라서 만들었대요. 속고가 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팍 떨어졌대요. 항아리가 모든 게. 속고 앙카가 받는 하중이 몇 킬로인지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지지력. 상아를 당겼을 때하고 옆으로 당겼을 때 다르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판매하는 업자고 손님들은 이제 구매하는 손님들인데 속임 없는 정보 전달과 우리의 관계가 속임 없는 그대로의 관계 믿을 수 있는 곳 그래도 저거 하면 믿을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이 동네 오면은 그래도 해결할 곳 해결을 된다 그런 곳을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구를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믿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좋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두 분이 그 고향도 이제 다르죠. 호남과 이 부산, 이 경상도하고 다르고 남진 씨가 조금 선배죠. 그런데 나훈아와의 그 라이벌 구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남진 나훈아, 나훈아 남진 이런 구도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훈아 씨의 많은 곡 중에서 LP로 소개해드릴 MBC 10대 가수상을 받게 한 유명한 곡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남진의 젊은 초원, 정말 좋은 곡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또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들으니까 이야, 좋다, 좋아, 이런 탄생이 나오죠. 그래서 양대 산맥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막상막하였습니다. 그 인기가. 어찌 보면 말씀이죠. 남진 씨는 아주 미남에다 세련된 모습이었다면 우리 나훈아 씨는 좀 풋풋한 경상도 머스마의 표정 아니겠습니까? 후에는 이분이 굉장히 세련미도 더하고요. 머리도 희끗희끗하면서 뭐 굉장한 멋쟁이가 됐는데 톡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궁금하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래를 작사한 저 남궁희 씨가 원래 그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느 낚시 시골에 낚시터에 갔는데 벽에다가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예, 농작물의 그 씨앗을 뭐 판매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 씨앗 보니까 야 씨앗. 그래서 여기서 그게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5분 만에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진 대 나훈아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뭐 저희 음악 프로지만 그래도 일단 연기부터 한번 누가 더 잘생겼습니까? 생김새? 저는 남진이 잘생겼죠. 남진이 아주 세련도 잘생겼는데 나훈아는 잘생겼다는 사람은 여성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남진을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나훈아를 더 잘생기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저 생각입니다. 예, 나훈아 씨가 한때 대한민국 유명한 스타 김지미 씨와 결혼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많은 여성들에게 야 김지미 같은 그런 미인이 김지미가 좋아한 사나이 같고 가수 같으면은 야 그건 멋지겠다 해가지고 그랬지 않나. 자 외모는 남진이 좋고 노래 실력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남진 팬들이 저를 뭐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은 나훈아가 노래를 잘하죠. 저는 뭐 그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 뭐 트로트는 그 이상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송가인의 꺾기도 한번 직접 이렇게 약간 보여주셨는데 아 송가인이 꺾기를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참 꺾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고향역 같은 것도 꽃뿐이 이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물론 뭐 가요 가수들이 뭐 트로트 가수들이 하겠습니다만은 나훈아는 이게 아주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잘 돌려요. 잘 돌아가.
그 끊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나훈아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이런 스타들이 물론 뭐 그 이후에도 경쟁하는 라이벌도 있었지만은 남진 나훈아는 정말로 특이한 양대 산맥. 컬러도 다르면서 노래를 정말 잘하고 그 내가 반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50대 50, 49대 51도 아니야. 질문 하나만 더.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은 남진 나훈아. 예? 남진이지. 나는 화가는 잘 몰라 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 한 번쯤 들어봤고 나는 또 작품 잘 몰라 해도 모나리자 작품은 한 번쯤 좀 보시지 않았을까. 양사시청 광장에 나왔는데요. 정말 특별한 조각, 모래 조각입니다. 또 명화 이야기까지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설레네요. 날에 모래를 보니까 한여름의 그 바캉스의 느낌이 살짝 이렇게 상상이 되기는 해요. 실제 크기는 77, 높이 77에 53cm예요. 높이는 180cm에 가로는 140cm로 제작을 하셨네요. 유명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작품을 직접 조각하신 김길만 조각가님이 지금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작품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네. 모래에서 조각을 하게 된 건 87년도 그러니까 네. 예, 1987년도였는데 원래 이게 제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따라주지는 못했어.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랑 해운대 바람소리로 갔다가 백사장에서 이 마지작은 모래의 감촉이 참 좋았었어요. 아, 좋죠. 맞아요. 우연히 하게 된 것이 모래 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었는데 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외국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네. 목공용 물풀을 네. 물하고 섞어서 코팅을 입히니까 날아가지 않더라는 거.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비가 오면 모래 조각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는데 네. 비가 오면 모래 조각이 젖어 있다가 네.
다시 햇빛이 나면 이 상태 그대로 마른 상태에서 있다는 거죠. 그럼 더 딱딱해지겠네요? 예, 예. 와. 작업 도구가 또 이 나무젓가락입니다. 우리 컵라면 먹을 때 네. 해운대 모래 축제 때 이제 작가들이 모여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금속 조각을 하는데 작가님 그걸로 금속은 이 곡선 처리가 잘 안 돼요. 우리 연필로 왜 대성 터치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거 하는 느낌을 하니까 이 작품의 디테일도 좋고요. 와. 진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네요. 모래 개척자. 포크레인을 가끔 사용도 하는데 네. 제가 평소에 혼자 작업할 때는 삽질을 했어요. 네. 모래 순덕을 삭는 거죠. 네. 그리고 물 뿌리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양동이로 이제 젖은 모래를 완전히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딴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뭐 모래를 쌓아갖고 이제 삐질끈 삐고 다시 부족화품을 쌓고 이렇게 쫙 찢어지거든요. 네. 딱 쪼개면 그럼 이걸로 이제 이렇게 칼로 빚어서 요 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잠깐만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셔도 안 부서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또 날카로운 네, 부분이 네. 있죠. 네, 네, 네. 요걸로 이렇게 그리죠. 네. 입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새기면서 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저의 손을 만져보게 돼요. 어, 지문이 그대로 있네 이런 거예요. 모래니까.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여기 얼굴만 이렇게 확대된 모나리자가 있어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특징이 보여요. 눈썹 찾으셨어요? 가끔씩 화장을 할 때 눈썹 안 그리고 나온 적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눈썹을 막 뽑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체 해부학부터 해서 철학 뭐 다양하게 어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완성할 시간이 없었다? 실제로 다빈치의 그림이 미완성작이 참 많거든요. 세 번째는 작품의 세월에 이제 때가 묻다 보니까 그 보정 작업을 해요. 유액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눈썹이 없어졌다라는 설이 있어요. 명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또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모나리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되는지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1911년에 도난을 당해요. 바로 알았냐? 그건 아니에요. 모르고 있다가 다음 날에 그 작품을 모사를 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찾은 한 화가에 의해서 그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2년 후에 이 작품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당했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피카소. 피카소 또한 잡혀가가지고 2주 동안 감금됐다고 해요. 당시 피카소는 이민자로서 좀 무명 화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인연은 어떻게 찾았냐면요. 한 사람이 이 작품을 갖고 있다. 팔겠다. 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라고 이렇게 주선을 해서 만나게 돼서 체포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루브르 박물관의 액자 유리공 보조 이탈리아인이었어요. 빈센츠 페루자라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작품이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에 있는 게 너무 싫었다. 못마땅했어. 라고 해서 그런 짓을 벌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야? 이거 누가 훔쳐갔어? 막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랑받게 되는 작품이고 이제는 방탄 유리에 씌어져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됐던 거죠. 지금 양산역 환승센터에 김길만 조각가님의 또 다른 모래 조각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S자 라인에 지금 여인이 있죠. 큰 모자를 쓴 에비테른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원작의 화가는 모딜리아니로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작품의 특징이 좀 있죠. 텅 빈 눈입니다. 눈동자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슬퍼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목이 길고 또 손가락이 길어요. 코도 길어지고 이렇게 약간 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의 인상이 드는데 그래서 우수에 차 있다, 뭔가 슬픔이 느껴진다라는 이런 감상평을 많이 해주세요. 스토리가 있어요. 아주 슬픈 스토리. 네, 지금 이 여인, 주인공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모딜리아니의 아내입니다. 에비테렌을 만나고 이제 집안에 인사를 갔더니 부모님이 반대를 하세요. 왜?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난데다가 무명화가에다가 병약했거든요. 반대도 무릅쓰고 네, 가족과 절연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은 사랑을 싹 튀어나가죠. 모딜리아니가 몸이 계속 좋지 않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고 에비테르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딜리아니를 따라서 네, 죽게 됩니다. 화상들이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게 경제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죽음을 신화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비테른의 사랑,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모딜리아니는 살아생전에 무명화가였지만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고 작품의 가격도 사실 500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가끔 꿈에서 내 작품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아, 그럴 때 가끔 억장이 무너지는 흔든데도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아, 이 작품이 허물어지 버려서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동력, 응원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지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8회 육성원, 또 무대를 압도하는 열정과 에너지로 팬들의 주목을 받는 분입니다. 홍창화 단장님, 어서 오세요. 현재 프로 스포츠입니다. 네. 하나 이글스 프로 응원 단장 홍창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하나 이글스의 응원 단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네. 팀의 팬이셨다고요? 팬이었죠. 1999년도에 하나 이글스가 첫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승은 언제 했을까요? 바로 다음이요. 아직 다음. 못했습니다. 네. 1999년도에 우승을 할 때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치맥을 먹다가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 이글스 팬이 됐습니다. 근데 단장님의 이름을 드높인 응원들이 참 많습니다. 최강하나, 육성 응원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소리로만, 음악도 틀지 말고 굉장히 좀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8회말 공격대는 항상 육성원을 한다. 딱 열중샷을 하고.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최강화! 제가 이거를 1대1 코칭으로 한번 강연을 받았어요. 누가요? 단장님. 아, 제가요? 자료하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강화!
그때 그래도 저를 좀 눈여겨보셨는지 치어리더로 영입하고 싶어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기억했어요. 아, 진짜 아, 잠 이건 아, 아니잖아요. 진짜. 아, 근데 아, 그때 그 옷이구나, 진짜. 에이. 홍차와 간장 하면 연관 검색으로 이 노래가 먼저 뜨고요. 이 노래 하면 사실 마스코트신데 어떤 노래죠? 바로 질풍가도입니다. 일단은 가사부터가 굉장히 용기를 줍니다.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저한테 주는 곡.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짜. 네, 이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응원 액션 곡이거든요. 액션 곡이라서 여기에 맞는 또 액션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바이올린 키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야지. 아, 끝까지 찌를 듯이 이렇게 처음에 응원을 시작하시게 된 때가 한국 최대 시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계기가 독특해요. 패션 때문이라고요. 네,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 자리에서 그 응원단의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응원단장 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들만 하는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바로 망토. 망토 못 참죠. 네. 그럼요. 응원 망토 딱 하고 딱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군대를 옷 때문에 해군을 지원하셨다고요? 해군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샌브레이. 이게 샌브레이요? 네. 위에 그 난방을 샌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약간 좀 청바지처럼 생겼는데 단가리예요. 네. 그리고 위에 흰색 빵 모자. 아~ 군 생활이 2개월 길어요. 네. 길었어도 그냥 바로 해군을 지원하게 돼서 해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응원할 때 아니면 평상복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세요? 패션은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길? 아, 그럼요. 네. 한화팀에는 유독 좋은 응원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도 아,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정구중 선수의 인디아나 존스, 최진행 선수의 메리 유. 아직까지도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십니다. 예전 선수 중에 정근표 선수의 응원가가 있었는데 가사가 섹시바이였거든요. 네, 근데 딱 봤을 때, 사진만 봤을 때는 섹시하지가 않아요. 정 그 반대로 붙이는 거죠. 누가 봐도 섹시가이가 아니야.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또 그렇죠. 섹시가이야. 어느 순간 저 선수가 내 마음에 이제 섹시가이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최근에는 저작권 때문에 응원가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요? 네. 요즘에는 그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이제 예전처럼은 이렇게 아무 노래, 그러니까 일반 뭐 가요, 팝으로는 응원가를 바꿔서, 그러니까 가사를 바꿔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작권만 아니라면 응원곡으로 써보고 싶은 노래. 유드래곤의 둘이 좋아. 중독성이죠, 이거는. 이 곡은 그냥 딱 듣자마자 귀에 계속 맴도는 그 리듬.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가사도 둘이 좋아, 너무 좋아, 안타 좋아, 뭐 홈런 좋아.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이게 갑자기 또 응원곡으로 되면 어떨까?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세요? 그건 직업병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에는 네. 상대 투수 견제구호가 견제구 있죠. 부산에는 이제 마! 네. 마가 있고 우리 단장님 팀에도 충청도 감성을 담은 그런 견제구호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뭐야? 비비? 뭐야? 비비? 뭐야? 뭐 하는 겨? 뭐 하장겨? 역시 잘하세요. 정말 충청도 사람이라면 아, 그럼요. 너무 공감이 가고 기쁠 때도 뭐야? 슬플 때도 뭐야? 잘 풀릴 때도 뭐요? 야구 경기가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예전 같지 않다. 내 체력이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점프가 낮아졌다. 제 뭐 나이 들어서 체력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듣기 너무 싫어서 예전보다 더 운동을 하고 있고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위한 그런 단련일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드디어 품절남이 되셨어요. 공약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신데 한 가지 좀 못 지킨 게 그 결혼이에요. 아니요. 아 잠깐만. 팀이 우승하면 결혼하겠다. 이 독수리 비상과 함께. 뭐 그렇게 하셨는데 또 갑자기 가을 야구까지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좀 번복을 하시면서.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결혼이란 건 솔직히 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분께서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또 어리시다고 들었던 네. 것 같아요. 15살 차이 납니다. 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도둑놈이다. 네. 네. 맞아요. 어, 아, 그냥 네. 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으세요? 네, 도둑놈이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와이프가 먼저 네, 호감을 비쳤습니다. 솔직히. 이거 봐. 결혼하고 싶은 많은 젊은 분들이 계세요. 품절남으로서 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기운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우리 총각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너도 장가갈 수 있어. 야. 단장님께서 고른 마지막 곡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한화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담긴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이정님의 당연한 것들.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힘껏 웃어요.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또 가사가 너무나 와닿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프로스포츠가 어쩌면 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응원단의 역할이 앞에 있는 이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 관중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30% 정도 들어오시니까 거기에 또 만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응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안전입니다. 건강하게 응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응원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를, 현재를, 미래를 응원하는 응원하자 홍창화가 되겠습니다.